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플러스 오더 메소드의 한계점부터 시작하면 플러스 함수가 아닌 상황에서는 로컬 옵티마라는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이그램플에서 그렇게 동물이 여러 개 있는 상황에서는 로컬 옵티마로 수용할 수 있다. 그 로컬 옵티마가 글로벌 옵티마가 아닐 수 있다라는 한계점이 있는 리니어 프랑차 여러 개 있는 상황에서는 또 문제가 더 복잡해. 문제가 더 어려워지고 심지어 컴백스인 상황에서도 사실은 생각보다 수렴을 잘 안 할 수도 있어요. 앞에서 제가 이런 뭐 컨버스 스피드까지 개런티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지만 걔네들은 어떤 과정이 필요했어요. 뭐 립시스 컨티뉴어스니 뭐 스트롱 컨벡시티니 스무스니스니 하는 과정들이 필요했고요. 실제로 그런 게 잘 달성하지 않아 그런 게 잘 만족되지 않는 상황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이제 파라미터가 여러 개 있을 때 특히나 더 심해지는데요. 수렴이 굉장히 느리게, 더디게 진행될 수도 있으니까 적절한 러닝레이시 잘 안 나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는 적절한 러닝레이시 잘 안 나오고 러닝레이시 엄청 낮춰야 돼서 수렴 속도가 굉장히 느려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인접변수가 두 개가 있고요. 이 증고선이 뭘 의미하냐면 이제 같은 함수값을 가지는 점들을 잃은 걸 이 증고선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등고선이 생겨서 얘네들을 바탕에서 그레이디언트 디센트를 할 때 등고선이 이런 식으로 찌그러져 있으면 이렇게 딱 찌그러져 있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 형태의 오실레이션 같은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레이디언트 디센트를 해가지고 스텝 사이즈를 적절하게 좀 키우면 이런 식으로 오실레이션을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이게 왜 이런 오실레이션을 발생을 할 수 있냐면 자 여기서 보면은 이쪽 축으로 보면 이쪽으로 가는 수평 쪽으로 봤을 때는 이 함수의 변환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증고선을 보면 이렇게 납작하게 되어 있다는 뜻이 뭐냐면 이쪽 측으로는 함수의 변화가 굉장히 늦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쪽 측으로는 반면에 함수의 변화가 굉장히 빨리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그레디언트를 취해보면은 이쪽 측으로의 그레디언트 값이 너무 커요. 상대적으로. 이쪽 쪽 대비해서. 그래서 단순히 그레디언트의 스텝 사이즈를 곱해져서 움직이라고 하면 이쪽 축 입장에서는 엄청 조금 움직였는데 이쪽 축으로는 너무 많이 움직이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또 여기서 다시 그레디언트를 취하면 또 반대방향 그런 일이 발생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오실레이션을 발생할 수 있고 이게 사실은 수렴을 늦추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안 만들게 하려면 또 러닝레이션을 낮춰야겠죠? 그래서 이 기울기가 큰 방향을 기준으로 해서 이 러닝레이트를 낮추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이쪽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그레이트 너무 작은데 또 엄청 낮은 러닝레이트를 곱해주니까 더한 움직임이겠죠. 그래서 수렴이 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있을 상황에서는 그레이트 디센트를 잘 동작시키는 게 좀 까다롭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불행하게도 파라미터가 많은 상황 딥러닝은 파라미터가 엄청 많죠. 이런 상황에서는 요와 같은 현상이 많이 발생합니다. 지그재그 비행기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 방법 이런 식으로 생기면 우리가 변수 변환이라는 걸 통해서 함수의 모양을 바꿀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쪽 이걸 x 이거를 y라고 했을 때 2분의 1 x를 x 프라임 뭐 이런 식으로 x 프라임이라는 변수로 변환시켜주면 스케일링을 스케일 조정을 할 수가 있죠. 그런 식으로 변수 변환을 하면 이거를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어요. 동그란 등구선 이렇게 되면 우리가 그레드 디센트를 쉽게 할 수 있죠. 근데 이런 변수 변환을 하는 게 과연 쉽냐? 그건 아니죠. 이렇게 동그랗게 예쁘게 만들어주는 이 변수 변환을 혹은 함수 변형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냐? 근데 이제 또 다른 문제인데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사실 뭐 수학적으로 많이 사람들이 연구를 했죠. 왜냐하면 이 컨벡스 옵티미제이션 혹은 이 옵티미제이션이라는 분야는 그냥 뭐 인류와 함께 중요성을 가지고 있던 매우 중요한 학문이기 때문에 많은 수학자들이 고민을 했고 우리가 잘 아는 뉴턴 역시 이런 옵티미제이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턴 메소드라는 게 존재합니다. 연상을 위해서. 유턴 메소드라는 건 뭐냐면 함수를 두 번 미분하고 그 두 번 미분한 값을 활용을 하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함수 변환을 만들 수 있다 라는 거예요. 두 번 미분하고 그걸 활용하지 않아서 이걸 해시자리라고 부르거든요. 다변수 상황에서는 두 번 미분하면 미분값이 매트릭스 형태로 나옵니다. 이걸 우리가 해시한 매트릭스라고 부르고요. 이 해시한 매트릭스의 인버스를 곱해주면 이 모양이 되게 예뻐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해시한 매트릭스의 인버스를 곱해주면서 업데이트를 해주면 얘 인버스 매트릭스를 매번 업데이트마다 곱해주면은 수렴이 매우 빠르다 라는 게 뉴턴 메소드예요. 어떤 상황에서든 특히나 컨벡스 옵티미제이션 상황에서는 이런 식으로 두 번 미분한 거를 이런 식으로 곱해주면 수렴이 매우 빠릅니다. 근데 실제에서는 특히 딥러닝 상황에서는 이거 못 씁니다. 왜 못 쓸까요? 뉴턴 메소드 못 써요. 네. 이런 식으로 하면 이런 지그재그 문제 잘 해결할 수 있는데 못 써요. 왜 못 쓸까요? 계산량이 너무 많이 듭니다. 해시하는 매트릭스라고 했죠. 근데 일반적으로 변수가 많아지면 매트릭스의 사이즈는 더 커지죠. 제곱만큼 더 필요하죠. 우리가 100만 개의 변수가 있다고 하면 이 매트릭스, 해시한 매트릭스는 100만 바이 100만 행렬입니다. 엄청 크죠. 이거 저장하기도 힘들어요. 근데 더 최악인 건 여기 인버스 매트릭스예요. 인버스 매트릭스 계산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연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나 실제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비슷한 행위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와 비슷한 행위를 하려고 나온 것들이 다 이제 모멘텀 메소드, 아다그란트, RMS 프로, 아담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그러니까 딥러닝을 하다 보면 배우다 보면은 만나게 되는 옵티마이저들이 그런 연유로 나온 겁니다. 지그재그를 해결해 보자. 근데 해시하는 못 쓰니, 해시하는 못 쓰니, 그래도 어느 정도 이런 이 각각 축에 대한 어떤 그 기울기의 민감도를 측정을 해서 너무 천천히 변하는 축은 조금 더 빠르게 변할 수 있도록 곱하기를 좀 해주고 너무 빨리 변하는 애들은 조금 더 느리게 변할 수 있도록 나누기를 좀 해주고 하면서 각 축에 대한 보정을 좀 해주면 좋지 않을까 라는 판단으로 나온 게 모멘텀, 아다그란트, RMS 프로, 아담입니다. 그리고 여기 부정은 세컨 오더를 최대한 사용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함수의 모양을 배우고 이걸 이용해서 극복을 하고자 하는 게 얘네들의 목표입니다. 모멘텀 메소드는 이 함수의 모양을 배운다기보다는 사실 조금 더 지그재그 현상의 근본적인 해결을 하기 위한 애고요. 그래서 그래디언트를 평균을 내자 하는 겁니다. 그럼 그래디언트들의 평균을 뭐가 좋냐? 여기 지그재그 형태로 업데이트가 되는 게 그래디언트 얘랑 얘랑 평균을 해주면 약간 이게 지그재그 현상이 줄어들겠죠. 평균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왔다 갔다 하던 게 평균되면 거의 0 근처가 될 거니까. 그러니까 함수의 모양을 배우는 것보다는 이게 지그재그가 이렇게 모양이 찌그러져 있으면 지그재그가 나타나니까 이걸 조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과거의 그래디언트와의 평균을 하는 거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식을 과거에 우리가 사용했던 그래디언트의 현재 그래디언트를 계속해서 더해주는 형태로 식을 만듭니다. 그래서 약간의 이제 평균 효과가 나도록 이런 식으로 가면은 지난 정보와 평균이 된 형태의 그래디언트가 되고 지그재그 현상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더라 라는 게 나오고요. 모멘텀을 요즘 그 파이토친 텍스플로 코드를 보면은 모멘텀이 두 가지 형태의 모멘텀 옵션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모멘텀, 하나는 네스트롭 엑셀러레이티드 모멘텀, 혹은 네스트롭 모멘텀 이런 식으로 불리는 옵션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의 차이점은 이제 그렇게 큰 건 아니고요. 그래디언트를 계산하고 업데이트를 하냐, 업데이트를 하고 그래디언트를 계산하냐 정도의 차이거든요. 이 연산의 순서 정도의 차이고요. 이론적으로는 이제 그 네스트로프 엑셀레이티드 그레이던트 디센트가 좀 더 많은 이론적인 배경이 있긴 해요. 이론적인 배경이 있긴 한데 프랙티스에서 사용하기 실제 사용할 때는 뭐 둘 다 비슷합니다. 둘이 기대한 효과가 평균이라는 효과를 통해서 지그재그를 조금 줄여보자. 이게 좀 근본적이죠. 모멘텀을 이렇게 해주면 위아래로 움직이는 걸 조금 완화를 시켜주고
그래서 천천히 움직이는 거는 더 빠르게 움직이게 해주고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는 평균을 내주게 하면서 안정적으로 움직이게 해주면서 결국에는 속도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 같다는 게 모멘텀 매스오브트고요. 이렇게 이게 평균을 내는데 단순 평균이 아니라 각을 전부 계속해서 더해주는 형태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천천히 움직이는 축은 오히려 더 빨리 움직이는 효과가 그 식에서 좀 나타나게 되고요.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는 서로 이렇게 상쇄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더 천천히 움직이게 되는 효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스트로프 엑셀레이티브 그레디언트 디센트 같은 경우는 지금 이론적인 내용까지 있어요. 근데 이론적인 내용이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되게 쉽게 증명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전히 수학자들이 이걸 증명하긴 했는데 얘가 왜 진짜 이렇게 잘 증명이 됐는지 완벽하게 설명을 하지 못해요. 그냥 이런 식으로 이렇게 증명을 했더니 수렴 속도 이렇게 빠르더라까지 나옵니다. 아무튼 어떤 이론적인 배경과 실제로 눈으로 보기에도 그럴싸한 이 모멘텀 메소드는 이런 효과 때문에 수렴 속도를 조금 증가를 시켜서 줍니다. 때때로.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사람들이 삶을 봤을 때 그 딥러닝 구조에서 특히 더 관찰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딥러닝은 이제 멀티 레이어 형태의 구조이다 보니까 각 레이어마다 그레디언트 스케일이 조금씩 다릅니다. 각 레이어별 그레디언트 스케일이 조금씩 다르고요. 그래서 각 레이어에 속하는 변수마다 그레디언트의 특징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그러니까 변수별로 이 특징이 약간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약간 그래도 희망적인 부분이에요. 변수별로 이제 어떤 함수의 모양이 조금씩 구분이 되고, 그래서 변수별로 스케일링을 조금씩 달리 해주면 그래도 성능을 개선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존재를 하는 게 딥러닝 구조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아다그란드부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변수별로 함수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변하는지를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걸 측정할 때 가장 좋은 정보가 뭐냐면 그레디언트 값 그 자체가 가장 좋은 정보예요. 그냥 그레디언트 값이 크다는 소리는 그 변수는 엄청나게 빨리 움직이고 있다는 거고요. 함수값을 그레디언트가 작다는 거는 그 변수를 움직여봤자 함수값이 되게 천천히 변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아다그라드라는 거는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 원래는 xt 플러스 1을 xt 마이너스 스텝 사이즈 혹은 러닝 레이트 곱하기 그레디언트였는데 모든 변수별로 자신의 그 편미분 값, 이 그레디언트의 자신 엘레멘트 값의 스퀘어 값을 계속해서 누적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스퀘어 값이 결국에는 절대적으로 이 축으로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지를 알려주는 거니까 이 스퀘어 값, 제곱 값을 계속해서 더해줍니다. 그래서 이 값이 크다라는 소리는 되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 값이 작다라는 것은 천천히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계산을 한 다음에 각 변수별로 나눠주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빠르게 움직이는 축에서는 상대적으로 작은 러닝레이트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천천히 움직이고 있는 애들은 상대적으로 큰 러닝레이트를 우리가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적절한 스텝 사이즈를 찾기 쉬워지고요. 지그재그 현상 없이 수렴을 잘 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그걸 어느 정도 기대할 수가 있어요. 이 연산이 굉장히 간단한 아이디어인데 특히나 딥러닝 쪽에서 엄청나게 효과적이었습니다. 근데 이 방법은 너무 이제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약간 한 가지 잘 생각을 안 한 게 있는데 이걸 계속 더하다 보면 G값이 계속 커지겠죠. G값이 계속 커지니까 요거의 그 러닝레이트 계속해서 작아지는 현상이 조금 발생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게 별로 마음에 안 든 사람이 만든 게 이제 RMS 프로그. RMS 프로그는 그냥 막 더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약간 기하평균을 하는 식. G값에 있는 거에 에타를 곱하고 1- 에타를 곱해서 스퀘어를 하면은 얘가 마냥 증가를 하진 않겠죠. 왜냐면은 조금 낮춘 다음에 낮춘 스케일만큼 곱해서 더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그 기하평균의 특징이 뭐냐면 조금 최신 정보를 더 가중치를 둬서 평균을 내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서 각 축에 대한 특성이 조금 변할 수도 있습니다. 딥러닝 상황에서는 그것까지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RMS 프로비 약간 앞에서
개선이 그 부분에서 나타났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나고 나머지 다 똑같습니다. 얘 역시 그레디언트의 스케일을 바탕으로 해서 함수의 모양을 예측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스케일링을 조금 조절해서 이런 지그재그 완화의 효과를 봤다. 아레미스 프로. 그래서 아레미스 프로 옵션, 모멘텀 옵션, 그 다음에 그 앞에 나다그라드 옵션이 다 이런 의미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굉장히 유명한 옵티마이저 중에 아담이 있는 거죠. 아담. 아담은 뭐냐? 간단히 얘기해서 RMS 프로비랑 모멘텀을 둘 다 쓰겠다. 모멘텀도 효과가 있고 RMS 프로도 효과가 있으면 왜 둘 다 안 쓰냐? 라는 게 아담입니다. 아담은 그냥 간단히 얘기해서 모멘텀 플러스 RMS 프로이고요. 그래서 RMS 프로처럼 그레디언트 스퀘어를 이렇게 평균을 내는 기하 평균 내는 파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모멘텀처럼 그냥 그레디언트를 이렇게 기하 평균 내는 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멘텀처럼 X를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를 하는데 RMS 프로처럼 이런 식으로 스케일링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이제 조금 마이너 디테일인데요. 시작점에서는 얘네들이 0에서부터 시작을 하니까 1-Z1, 1-Z2가 곱해진 상황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초반에는 값이 조금 작고 점차점차 이제 채워지는 형태가 되는데요.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스케일링을 해주면 그런 문제도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한 아담식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케일링까지 조금 돼서 식이 되어 있는데 그냥 간단히 우리 컨셉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 아담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옵티마이저는 모멘텀과 RMS 프로비라는 두 가지 아이디어를 그냥 짬뽕을 시킨 거다. 그리고 특히 딥러닝이 가지는 특징 각 레이어마다 어떤 그레이턴 스케일이 달라질 수 있고 이게 학습을 저해하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효과적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딥러닝과 궁합이 굉장히 잘 맞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걸 가지고 랜덤 포레스트에서도 아담이 무조건 잘 되냐 그건 아니다. 아담은 딥러닝 계열과 굉장히 궁합이 잘 맞는 옵티마이저입니다. 그 다음에 딥러닝에서 그럼 그레디언트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레디언트도 굉장히 계산하기 어렵게 생겼거든요. 너무 파란색도 많고 복잡하게 생겨서. 근데 이제 딥러닝에서의 핵심 아이디어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백프로파게이션이었죠. 뒤에서부터 차근차근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면 이제 전체 네트워크의 그레디언트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거의 이론적인 배경은 이제 체인룰이라고 해서 옛날 기억들을 되짚어보면 저희가 아마 뭐 대학 수학이나 고등학교 때 수학에서 배웠을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함수가 캐스케이딩 형태,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함수가 막 씌워져 있는 상황에서 얘를 미분을 한다라고 하면은 각각 함수의 미분의 곱의 형태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뒤에서부터 차근차근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면 차근차근 그레디언트의 곱의 형태로 잘 표현되기 때문에 딥러닝의 멀티레이어드 구조 상황에서는 그레디언트를 잘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프로파게이션이라는 게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는 거가 되고요. 근데 이제 딥러닝에서 문제는 사실 그레디언트를 어떻게 계산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이거는 백프로파게이션 쓰면 되는 거고 요즘 세상에서 팔토치 텐서플로우 쓰면 그거 알아서 다 해줍니다. 함수 다 짜져 있어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딥러닝을 트레이닝할 때 더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은 이제 연산에 대한 부분, 연산.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할 때 백프로파게이션을 통해서 각각의 데이터 포인트들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하는 건 쉬운데 이 로스라는 거, 우리가 로스 펑션, 오브젝트 펑션이라는 것을 정의를 보면은 이 모든 데이터 포인트에 대해서, 모든 트레이닝 데이터 포인트에 대해서 실제 값과 이 함수가 만들어내는 값의 거리를 재서 로스 펑션을 재고 이걸 모든 데이터 포인트들에서 다 더하는 게 실제 로스 펑션입니다. 그래서 이 로스 펑션의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려면 이 모든 로스 펑션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계산한 다음에 더하기를 해줘야 돼요. 이게 굉장히 큰 연산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나 우리가 데이터를 뭐 100만 장 이상 모았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백프로파게이션을 100만 번을 해줘야지 한 번 이터레이션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우리가 얻게 되는 거죠. 이거는 실제 상황에서는 절대로 해산 안 되는 행위죠. 너무 많은 연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데이터에 대한 그래젠트 계산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쓰는 게 바로 스토캐스틱 그래젠트 디센트입니다. 스토캐스틱 그래젠트 디센트라는 거는 풀배치 그래젠트, 이 모든 데이터를 사용하는 풀배치 그래젠트 쓰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일부분의 데이터만 랜덤하게 출현해서 데르가 바탕으로 얘를 근사를 하겠다 라는 게 이 스토캐스틱 그래젠트 디센트. 그래서 이 스토캐스틱 그래젠트 디센트에는 이제 미니배치 그래젠트라는 게 이제 스토캐스틱 그래젠트 디센트 일부로 활용이 되는데요. 이 미니배치는 전체 말고 작은 사이즈, 뭐 흔히 16개의 데이터만 쓴다든가 32개의 데이터만 쓴다든가 하는 식으로 랜덤 미니배치를 사용을 해서 작은 수의 데이터만을 가지고 그래젠트 근사를 해서 이렇게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게 의미가 있는 이유는 우리가 랜덤 샘플링하면 평균값을 생각을 했을 때는 풀배치 그래젠트랑 동일하기 때문에 최적화 기대를 할 수 있고요. 다만 전체 데이터를 쓰지 않고 랜덤한 샘플링을 통해서 우리가 사용하기 때문에 랜덤 노이즈가 존재하는 정확한 그래젠트가 아니라 약간의 랜덤 노이즈가 분포를 한 형태의 그래젠트 디센트가 되고요. 이 랜덤 노이즈가 성능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치 사이즈를 어떻게 결정을 할까를 사람들이 많이 고민을 하는데요. 배치 사이즈가 커질 때랑 작아질 때 다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배치 사이즈가 커지면 당연히 더 정확하게 풀배치 그래젠트를 근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우리가 원래 계산하고자 하는 노스 펑션의 그래젠트를 계산할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배치 사이즈가 커지면 연산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더 정확해지지만 당연히 더 속도가 오래 걸립니다. 반대로 이제 배치 사이즈가 작아지면 더 빨리 연산을 할 수가 있는데 반대로 더 적은 샘플을 바탕으로 해서 근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오차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 이터레이션마다 발생할 수 있는 랜덤 스토캐스틱 노이즈가 더 많이 존재할 수 있는 게 배치 사이즈가 작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배치 사이즈가 필요하긴 한데요. SGD 플럭츄에이션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배치 사이즈를 너무 작게 가져가면 SGD가 정확한 그래디언트를 바탕으로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약간 노이즈를 가지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노이즈가 막 껴있는 형태로 실험을 합니다. 실험을 하다가 심지어 완벽하게 실험을 하지 않고 막 랜덤하게 막 오실레이션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 SGD 플럭츄에이션을 또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툴들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막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조금 해소할 수 있는. 그래서 그 SGD 플럭츄에이션이 있으면 이거 역시 뭐 이론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이걸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이 랜덤 노이즈가 크면 결국에 실험을 잘 안 한다는 걸 이론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즉 그 배치 사이즈가 작으면 랜덤 노이즈가 크기 때문에 원하는 것을 실험을 잘 안 합니다. 물론 한 이터레이션에서 우리가 계산하는 시간은 짧을 수 있으나 실험을 안 하면 말짱 꽝이죠. 그래서 이 시그마 스퀘어라고 하는 이 베리언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열심히 고민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베리언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이 스토캐스틱 노이즈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형태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당연히 배치 사이즈를 키우면 노이즈가 줄어듭니다. 이거는 더 정확한 근사를 하기 때문에 당연한 건데 이거는 뭐 한계가 있으니까 배치를 키우고 싶다고 해서 뭐 마음대로 키울 수 있는 게 아니고 연산 한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1순위로 고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고 두 번째 방법이 굉장히 간단하지만 노이즈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러닝 레이트를 줄이는 겁니다. 러닝 레이트를 줄이면 이게 직접적으로 시그마 스퀘어라는 이 밸런스를 줄이는 건 아니지만 잘 생각을 해보면 업데이트할 때 그 랭스를 줄인 거기 때문에 이 랜덤하게 이 랭스가 줄어들면 결국에는 이게 평균 효과를 우리가 기대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조금씩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노이즈가 껴 있어봤자 영향을 별로 못 미칩니다. 그래서 러닝 레이트를 줄이는 순간 이 업데이트의 밸런스를 줄인 거죠. 업데이트 랭스가 확 줄어드니까 각각 업데이트의 밸런스를 줄여주고 그래서 러닝 레이트를 줄여주면은 기존에 이제 그래젠트 디센트 관점에서는 실험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너무 조금씩 움직이니까. 근데 밸런스를 줄여주면서 결국 이 텀에서 이 앞텀은 조금 증가를 하지만 뒷텀이 감소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또 그걸 바꿔 말하자면 또 러닝 레이스를 하나씩 낮추면 또 안 되는 게 앞텀이 너무 커지게 되면서 또 성능도 잘 안 나요. 그래서 적절한 트레이드 오프가 존재하는 거고요.
그래서 러닝넷이 그만큼 사실은 딥러닝 최적화에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이런 식으로 스토캐스 그레디언트 디센트의 노이즈를 컨트롤하는 데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러닝넷을 컨트롤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러닝넷을 어댑티브하게 컨트롤하는 방법들을 요즘에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적절하게 큰 러닝넷을 가져가다가 어느 정도 수렴한 것 같으면 그때부터는 노이즈가 진짜 제일 중요한 거니까 세상 제일 중요한 게 노이즈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러닝넷을 좀 줄여보자 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러닝넷을 줄이는 그런 전략도 사람들이 종종 쓰고요. 스텝 디케이라고 해서 큰 러닝넷을 쭉 쓰다가 확 낮춰서 쭉 쓰다가 다시 확 낮춰서 쓰는 것도 많이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논문에서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로스 펑션 이렇게 가다가 툭 떨어지고 툭 떨어지는 모양이 종종 나오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초반에는 좀 큰 러닝넷으로 잘 수렴을 시킨 다음에 더 이상 이 로스까지 안 줄어들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SGD 노이즈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때 러닝넷을 확 낮추면 그 베리언스가 컨트롤되면서 한번 또 줄어들어요. 로스가 또 더 로스가 안 줄어들면 이것 역시 이제 노이즈 때문인가 싶어서 또 러닝넷을 낮추면 또 이런 식으로 줄어드는 그런 커브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스텝 디케이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웜업 디케이라고 해서 요즘엔 또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건데 처음에는 러닝넷을 낮춰서 왜냐하면 이니셜 포인트가 되게 민감하고 중요한 상황들이 많아서 처음에는 러닝넷 낮춘 상황에서 이걸 쭉 올린 다음에 다시 이렇게 낮추는 게 꽤 효과가 있다라는 게 또 요즘에 몇몇 실험에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웜업 디케이들도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러닝넷 서베이 뭐 이런 거 검색을 해보시면 굉장히 많은 논문들과 그 다음에 전략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세 가지를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뭐 이런 식으로 컨트롤하는 방법이 너무 많아서 직접 사용하실 때는 도대체 뭘 써야 될지 모를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남들이 많이 쓰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걔네들이 수렴하는 특징을 보면서 조금씩 컨트롤하는 게 좋습니다. 특징을 보면서 컨트롤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게 이렇게 로스가 줄어들지 않다가 러닝넷을 이런 식으로 확 줄였을 때 로스가 줄어든다라고 하면은 SGD 노이즈 때문에 줄어들지 못하고 있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찰을 했을 때 아 이런 현상이 왜 관찰되는구나를 이해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새로운 접근 방법이라든지 기존에 잘 동작하는 것을 뭐를 사용할지를 결정하기 쉽기 때문에 오늘 배우신 걸 바탕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컨트롤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딥러닝이라는 게 레이어가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하고 스펑션이 넌컨벡스 한다는 게 사실은 이 딥러닝 트레이닝하는 입장에서 골칫거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이 퍼스트 오더 메소드, 그레디언트 디센트 그리고 그거에 그냥 뭐 RMS 프로빙이, 모멘텀, 아다 뭐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면서 최적화를 하는데 로스 펑션이 이런 식으로 생겨버리면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최적화시키기가 이렇게 로스가 이런 식으로 생기면 이 로컬 옵티마에 빠져서 허우적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가 앞에서 계속 언급했듯이 이런 식으로 로컬 옵티마가 많이 있으면 그 퍼스트 오더 메소드의 한계상 로컬 옵티마에 빠지면 거기서 나올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옵티멀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요 굉장히 극소점으로 가려면 이니셜 포인트도 매우 중요해요. 여기서 출발을 해야 여기로 갈 수 있거든요. 여기서 출발하면 이쪽에서 허우적거리지 여기로 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니셜라이제이션에 대한 연구도 사람들이 많이 했고 뭐 해, 자비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니셜라이제이션이 그런 연구로 막 연구가 되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그 사람들이 딥러닝 트레이닝하기 어렵다라고 했던 이유고요. 근데 이걸 요즘에 좀 해결을 했어요. 해설을 많이 했고 요 논문 이제 비주얼라이징 더 로스 랜드스케이프 오브 뉴럴 네트워크를 보면 이 그림이랑 앞에 그림이 다 나오는데요. 레지넷의 그 스키 커넥션 여러분 배우셨을 것 같은데요. 이런 걸 통해서 막 선을 연결하다 보니까 트레이닝이 잘 되고 그 뉴럴 네트워크의 뎁스를 막 늘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스키 커넥션이 그 따지고 보니까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하고 보니까 이 함수의 모양을 굉장히 스무스하게 만든다라는 것도 관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레지넷이나 이런 베지터멀라이제이션 같은 그런
추가적인 장치들이 최근에 더 도입이 되고 나서부터는 사실 그 이후부터는 SSD가 굉장히 동작을 잘하고요. 심지어 아담을 안 쓰고 그냥 SSD를 썼을 때도 수량을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스킨 커넥션 같은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로스의 랜드스케이프가 이렇게 스무스해졌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얘가 이런 식으로 생겼다 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게 가장 좋다. 물론 어렵겠지만 레지넷 이후에는 운이 좋게도 이런 로스 랜드스케이프가 이런 식으로 잘 예쁘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트래킹이 상대적으로 편해졌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스무스하게 만드는 각종 레귤라이제이션 기법들이 또 많이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존재를 하기 때문에 더 스무스하게 만들고 싶으면 이런 각종 레귤라이제이션 기법들을 하나씩 하나씩 추가시키면서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예쁘게 생겼어도 이제 로컬 옵티마 같은 게 존재할 수 있는데 사이클리컬 러닝 레이스라고 해서 러닝을 늘렸다 줄였다 늘렸다 줄였다 하는 방법들도 요즘 많이 씁니다. 그렇게 되면 로컬 옵티마 다시 빠져나오는 경우들도 종종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딥러닝을 최적화 시킬 수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최적화 시킬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레지넷 이후에도 사람들이 여전히 궁금해해요. 과연 배드 로컬 미니멀 존재하냐. 예전에 그 레지넷 이전 시절에는 배드 로컬 미니멀이 당연히 있을 거다라고 사람들이 믿었는데 레지넷 이후에는 더더욱이나 사람들이 진짜 바디패드의 로컬 미니멀이 존재할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이 논문도 그런 의미로 나온 논문이고요. 이 논문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은 정말 우리가 진짜 애를 써서 만들면은 배드 로컬 미니멀을 만들 수도 있다. 근데 이 논문을 더 읽다 보면은 막 웨이트 케이니, 모멘터 메소드니 뭐 이런 것들을 또 사용을 하다 보면은 또 탈출을 하더라라는 것들도 레지넷, 특히나 레지넷 같은 상황에서는 레지넷 이후에는 그렇게 막 배드 로컬 미니멀에 고민을 크게 안 하셔도 상관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SGD라는 컨셉에 대해서 확실하게 조금 이해를 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되게 재밌는 컨셉들이 많이 있으니까 딥러닝 최적화 쪽에서 단순히 어떤 한 태스크만을 바탕으로 해서 딥러닝을 최적화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또 다른 형태의 또 딥러닝 태스크들도 우리가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메타러닝입니다. 메타러닝이라고 하면은 다수의 태스크에 다 잘 동작하는 어떤 파라미터를 찾고 싶다라는 거고요. 물론 당연히 다수의 태스크를 다 동작시키는 유니모셔널 파라미터라는 게 존재하기가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태스크에 따라서 적절하게 다른 파라미터가 존재를 해야지 그 태스크의 특성을 잘 활용을 하면서 성능이 좋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메타러닝이 하고자 하는 거는 이 태스크, 새로운 태스크들이 주어졌을 때 그냥 조금만 파인튜닝을 해도 조금만 더 그레이디언트 디센트를 몇 스텝만 더 가도 성능이 잘 나올 만한 그런 좋은 이니셜 파라미터 셋이 존재하느냐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슷한 태스크들이 존재를 한다라고 하면 이 모든 비슷한 태스크들이 성능을 잘 만들 수 있는 이니셜 파라미터가 존재할 수도 있다는 게 요즘 메타러닝이 하고자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애들은 사실은 로스 함수의 형태라든지 특징이 비슷할 거다라고 우리가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적정한 위치에서 출발하면 로스 펑션이 조금만 조금씩만 달라지는 상황에서는 다 그 로스 펑션의 최적값으로 순식간에 도달을 할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메타러닝이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많이 쓰는 게 이제 마무리라는 방법을 많이 쓰고요. 메타 어그너스틱 메타러닝이라는 거고 제일 유명한 메타러닝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학습에 용이한 이니셜 파라미터를 효과적으로 찾아내는 방법이고요. 현재 시작점 센터에서 각 태스크들에 대한 SGD를 통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성능을 측정을 한 다음에 이 성능이 더 좋아지는 방향으로 이 이니셜 파라미터를 조금씩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센터라는 시점에서 한 번 혹은 두 번 이터레이션을 통해서 업데이트를 했을 때 성능을 측정하고 이 성능이 좋아지도록 센터를 움직이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가 된다. 그래서 이때 세타를 움직이는 방향도 마찬가지로 그레디언트 디센트인데 그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는 게 조금 더 복잡해지긴 합니다. 왜냐하면 두 번 업데이트한 그 패스를 바탕으로 해서 세타의 그레디언트를 계산하기 때문에 조금 더 복잡해지고 막 해시암도 들어가고 하는데요. 그 요소를 완화시키기 위한 연구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마블 쪽에서. 그러니까 이 세타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왜냐면 이 몇 번 업데이트하고 난 다음에 이 세타를 업데이트를 해내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잘 그 계산을 효율적으로 하고 성능을 좋게 만드는 연구들을 최근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약을 해드리면 머신러닝은 결국에는 최적화 문제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최적화 지점을 찾기라는 게 매우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일단 머신러닝 쪽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게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일단 써보자. 왜냐면 이거는 그래도 우리가 최소한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써서 테스트를 해보면 성능을 좀 쓸 수 있다. 그리고 그레디언트 디센트의 성능은 합격삼수 상황에서는 연구가 많이 되어 있으면 최적값을 잘 찾을 수 있다는 게 여러 문화상에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파라토 수가 많아지면 이제 조금 성능이 늘어날 수도 있고요. 모멘텀이나 RMS 프로그램이나 아자그라나 아담의 방법으로 그거를 좀 완화시키는 방법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레디언트 계산이 힘들기 때문에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고 이 SGD의 노이즈를 고려한 러닝의 스케줄이 필요할 수도 있다. 많은 경우에 필요하다. 그리고 넌 컨벡스 함수를 위한 고려도 필요하긴 하는데 요즘에 다행히 이제 레지넷 이후에는 그런 고려가 조금 덜 있어도 수렴을 잘하는 편이다. 또 딥러닝 최적화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추가적인 사항으로 요즘에 사람들이 많이 보는 최적화 다른, 그러니까 딥러닝 쪽 최적화도 여전히 사람들이 많이 보지만 거기에 추가적으로 더 많이 보는 몇 가지 테마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고 하나는 이제 디스트리뷰티드 옵티미제이션인데요. 분산 최적화인데 이게 요즘에 왜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고 있냐라고 하면 엘저 같은 경우는 그냥 싱글 서버가 있어가지고 그 서버 안에서 다 학습한다든가 아니면 데이터 센터 하나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다 학습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에는 데이터 센터도 여러 군데 도는 경우도 많고요. 그 다음에 약간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문제 때문에 로컬 디바이스에서 학습이 돌아가야 되는 경우들도 좀 존재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병원 같은 상황에서 병원 데이터를 이용해서 뭔가 사업을 하려고 하면 병원 데이터는 절대적으로 그 환자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보안 때문에 바깥으로 내보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병원에서 로컬하게 트레이닝을 하고 그것을 다시 취합하는 과정. 취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절대 나가지 않는 그러한 형태의 학습 방법들이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걸 뭐 흔히 페더레이티드 러닝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 일종의 이제 분산 학습이 되는 거죠. 그런 페더레이티드 러닝의 분산 학습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분산 학습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고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는 데들이 이제 클라우드 서버를 여러 군데 배치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도 이 디스트리뷰티드 러닝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디스트리뷰티드 러닝을 할 때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많이 나누는데 하나는 통신 프로토콜이 명확해서 모든 참여자들이 이 센트럴 서버한테 정보를 쫙 보내고 제가 몇 가지 연산을 더한 다음에 다시 풀어주는 싱글 센트럴 서버가 가지고 있는 상황의 업데이트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얘네들이 그냥 애덕하게 막 연결이 되어 있고 이런 상황에서도 분산 학습이 잘 돼야 되는 그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당연히 첫 번째 방법이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관장하는 서버가 하나 존재해서 정보를 확 모았다가 뿌리는 거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많은 연구가 이미 되어 있고 결과도 잘 나오는데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센트럴 서버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복잡합니다. 조금 더 복잡하긴 하지만 이쪽에서도 사실은 그냥 딥러닝 쪽이 아니더라도 이런 분산 최적화는 워낙 오래전부터 관심을 가지던 연구 분야이기 때문에 또 이쪽 분야로도 연구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 SGD 같은 것들 많이 쓰고요. 그래서 원래 로스가 저렇게 되어 있었는데 사실 디스트리뷰티드 러닝이 되면 이 로스의 썸이 되는 이 FIX들이 각각의 디바이스들한테 분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분포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각각 로컬 디바이스에서 그레디언트를 친 다음에 이 그레디언트를 평균을 내주면 사실 우리가 원래 학습을 하려고 했던 F라는 함수를 잘 최적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통신을 계속해서 하면서 로컬하게 SED에 돌리고 그걸 다시 취합을 하는 그런 유형의 그 방법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걸 우리가 흔히 로컬 SED라고 부르고 이걸 활용하는 게 이제 Fed Average라는 게 이제 Federated Learning에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때 이제 한 가지 유의한 사항이 이제 FI라는 애들이 랜덤하게 잘 뿌려져 있으면은 사실 성능이 되게 잘 나오는데요. 성능이 잘 안 나오는 거는 그 각각 로컬 디바이스의 특성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F들이 모여 있으면은 조금 성능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한 연구들이 요즘에 많이 연구되는 페덜트 러닝 논문들 거의 대부분이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트와 서버가 없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중간에 SED를 통해서 이 다 업데이트를 통합을 하는 애들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막 디스트리뷰트하게 자기들끼리 막 통신을 하면서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그거를 가능하게 해주는 게 가십 알고리즘이라고 불리는 알고리즘이 존재를 하고요. 그래서 가십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그런 파라미터 서버 없이도 동작할 수 있는 논문들이 또 최근 들어서 나옵니다. 여기에 대한 디테일은 사실은 꽤 복잡하기 때문에 오늘 수업 시간에서는 다룰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이런 디스트리뷰트 옵티미제이션 정말 해야 된다 라고 하시면 제가 밑에 적어놓은 이 부분을 읽어보시면 거기에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고요. 굉장히 훌륭한 모임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요약을 해드리면 초거대 데이터와 그다음에 프라이빗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요즘에 디스트리뷰티드 러닝의 중요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이대로 유립스 같은 그 탑 컨퍼런스에서 그 페덜트 러닝의 키워드의 논문이 지난 유립스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통계치로도 탑10 토픽 중에 하나로 페덜트 러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얘네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그 데이터가 나눠져 있을 때 로컬 SED를 한다면 취합을 하게 되는데 데이터 특성이 달라졌을 때에도 성능이 잘 유지되는 방향에 대해서 많이들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런 프라이빗 서버가 없는 상황에 대한 연구도 가십 알고리즘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많이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이제 블랙박스 옵티미제이션인데요. 하이퍼파이터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써야 되는데 우리는 딥러닝 같은 것 트레이닝을 시킬 때 보면은 딥러닝 종류가 하나가 있어도 러닝 게이트도 결정을 해야 되고 이것저것 결정을 해야 되는 게 많거든요. 그런 게 다 하이퍼파이터인데 걔네들을 좋은 거를 자동으로 스택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걸 우리가 하이퍼파라미터 옵티미제이션이라고 하는데 하이퍼파라미터 옵티미제이션의 가장 큰 진입장벽은 뭐냐면 얘는 그레디언트를 계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레디언트 없이 최적화를 하는 방법도 사실은 꽤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머신러닝 할 때 그 모델이 확정되고 나서부터는 뭐 SGD 쓰면 되고 뭐 모멘텀 아담 쓰면 되고 하는데 이 모델을 확정하고 이 러닝레이스를 확정하는 과정 속에서는 그레디언트 없이 최적화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걸로 우리가 흔히 블랙박스 옵티미제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남이 이제 많이 쓰는 러닝레이트, 남이 많이 쓰는 구조를 쓰는 게 일단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한데 요즘에 흔히 사람들이 얘기하는 오토ML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 블랙박스 옵티미제이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이 블랙박스 옵티미제이션에 대한 카테고리도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머신러닝의 분류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딥러닝을 학습할 때 레이어를 몇 개 사용할 거고 채널의 수를 몇 개 사용할 거고 그 다음에 뭐 레이어 뉴런을 몇 개 사용할 거고 어떤 레이어, 뭐 CNN 어텐션을 쓸 것인지 아니면 액티베이션 펑션을 뭘 쓸 건지 기타 등등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것들은 그레디언트를 바탕으로 해서 옵티미제이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적화를 위해서 이제 여러 조합을 테스트를 하면서 결국엔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구조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조합을 우리가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이 블랙박스 옵티미제이션 알고리즘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주어진 트라이얼 횟수, 그러니까 우리가 무작정 무한히 많은 조합을 테스트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컴퓨팅 파워는 컴퓨팅 자원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한 100번, 1000번 이렇게 컴퓨팅 자원에 따라서 제한적인 숫자의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 제한적인 숫자 안에서 제일 효율 높게 조합을 선택을 해서 테스트를 해야 성능이 좋은 조합을 우리가 얻을 수 있지. 그걸 연구하는 학문이 이제 블랙박스 옵티미제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블랙박스 옵티미제이션 분들도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하고요.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은 그리드 서치죠. 우리가 탐색하려는 공간을 이렇게 점을 등간격으로 나눈 다음에 이 모든 점에서 이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통해서 성능을 살펴보고 제일 좋은 지점을 선택을 하는 게 가장 쉽게 블랙박스 옵티미제이션 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그 테스트할 수 있는 하이퍼 파라미터의 밸류들이 조금 제한적이기 때문에 딥러닝에서 이런 식으로 랜덤 서치도 많이 합니다. 랜덤하게 이렇게 파라미터를 조합을 만들고 여기서 제일 적절한 조합을 찾은 다음에 그걸 바탕에서 조금 더 추가 서치를 하는 형태로 많이 가고요.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 똑똑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 또 예전부터 이제 사람들이 노력을 했죠. 그 중에 하나가 뭐 이볼루셔너리 알고리즘, 진화 알고리즘 혹은 지네틱 알고리즘 뭐 이런 것들이 불리는 애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어떤 식으로 동작하냐면 일단 랜덤하게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혹은 그 이 하이퍼 파라미터 조합들을 막 생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크로스 밸리데이션 해요. 그래서 제일 잘 되는 애들 몇 개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지웁니다. 그리고 이 동물의 진화에서 이제 우생학 하시는 분들이 좀 얘기할 게 잘 되는 애들끼리 교배시키면 또 잘 되는 거 나온다라는 거잖아요. 잘 되는 조합 남겨놓고 나머지 지운 다음에 잘 되는 애들끼리 막 조합을 합니다. 다시 서로 막 이렇게 교환을 하고 조금 팔타베션 준다거나 해서 다시 또 진의 개수를 늘립니다. 그래서 걔네들 다시 또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하고 또 마찬가지로 잘 안 되는 거 지우고 잘 되는 거 남긴 다음에 걔들 가지고 또 조합을 또 더 만들고 또 이, 그 동물의 진화에서 영감을 받은 이볼루셔너리 알고리즘도 이제 블랙박스 옵티미제이션에 많이 활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스토캐스틱 샘플링이라고 해서 MCMC라고 해서 이게 랜덤 샘플링을 하는데 과거에 그 잘 됐던 값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샘플링을 하는 게 이제 MCMC 방법이었습니다. 이게 조금 더 에피션트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이제 클래스 하나짜리 내용입니다. MCMC를 이해를 하는 게.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베이시안 옵티미제이션. 또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 베이시안 옵티미제이션은 이 아웃풋에 대한 밸류를 확률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포스테리어라는, 그러니까 프라이어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관찰을 통해서 포스테리어를 만들어가지고 아웃풋을 확률적으로 만드는 거고요. 이 확률적인 특성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추가 관찰 포인트들을 만들어내는 게 이 베이시안 옵티미제이션을 활용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 검은색 두 지점에서 관찰을 하면 이 두 지점에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하면 얘네들의 성능치는 정확하게 알 수 있죠. 근데 이 둘 사이의 값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추측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확실하다고 얘기는 못해요. 그러면 베이시안 옵티미제이션이 하는 역할은 요 지점들의 불확실성까지를 어느 정도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어요. 요 지점들은 우리가 값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는데 불확실성이 이 정도 된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관찰할 지점을 불확실성이 크고 평균이 어느 정도 되는 지점을 선택을 하면 정보도 많이 얻으면서 또 적절히 잘 될 수 있는 지점을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방법이 이제 베이시안 옵티미제이션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베이시안 옵티미제이션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얘가 이 포스티리어 디스트리뷰션 찾는데 복잡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또 그 부분에서 한계가 생겨가지고 얘가 성능이 제일 잘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연구를 열심히 해서 발전을 제일 많이 시킬 수 있는 분야는 개인적으로는 베이시안 옵티미제이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로 오더 옵티미제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그레디언트가 계산이 안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그레디언트를 근사를 해가지고 그레디언트 디센트 기반을 활용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레디언트를 근사하는 방법은 쉽습니다. 그냥 두 포인트를 일단 테스트를 해보고 그 두 포인트를 연결시키면 대략적으로 그레디언트를 근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업데이트를 하자. 제로스 오더 메소드고요. 그래서 이 제로스 오더 메소드도 이런 논문들을 보시면 더 정확한, 더 자세한 방법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블랙박스 옵티미제이션 역시 머신러닝에서 뗄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레이트 디센트 기반의 딥러닝 주어진 모델에 대한 옵티미제이션이 잘 이해가 되고 난다. 그래서 남들이 많이 쓰는 하이퍼 파라미터만 가지고 학습을 하는 거에 이미 다 이해가 끝났고 여기서 이제 한계를 느낀다면은 그 다음 스텝으로 해야 되는 게 하이퍼 파라미터 옵티미제이션인데, 하이퍼 파라미터 옵티미제이션이 결국은 블랙박스 옵티미제이션이고, 이 블랙박스 옵티미제이션은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 있다. 그리드 서치나 랜덤 서치도 너무 단순해 보이지만 생각보다 잘 되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지네틱 알고리즘 같은 것도 오토ML 같은 데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MC 샘플러 같은 방법도 구조 특징을 잘 활용하면 좋은 성능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베이샨 기법을 통해서 요즘에 많은 새로운 굉장히 재밌고 좋은 성능 보이는 알고리즘이 있는데, 이 포스테리어 번호 복잡도 때문에 한계가 있어서 이 부분을 해결하는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한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레트를 근사해서 사용하는 방법까지 요즘에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한테 주어진 시간을 다 활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마무리한 것 같은데요. 마지막 파트는 사실 디테일한 거를 설명 못 드렸고요. 그냥 각 파트들 다 한 학기 수업짜리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키워드만 일단 전달해 드렸는데, 더 그 부분이 필요하시면 제가 적은 밑에 적은 참고 문헌 같은 것들 확인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혹시 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점심 시간이나 했다? 네. 질문 많지만 많이 못 드리겠고요. 네. 한 가지만. 계속 말씀드린 게 regularization 있잖아요. 네네. 궁금했던 게 로스 폭션하고 뭔가 관계된 것 같고. 네네. regularization라는 그거 예제랑 그리고 배치 normalization이랑 같은 건지 아니면. 네네.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네. 사실 regularization, 배치 노멀라이제이션도 regularization의 한 종류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고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딥러닝의 구조에 굉장히 특화된 그 레이어를 하나씩 끼워넣는 거고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그럼으로써 이제 regularization 만든 거고, regularization이 뭐냐면 우리가 원래 최적화하려는 건 이겁니다. 일단 요 텀. 그 파라미터가 있을 때 입력을 넣어서 이 파라미터에 해당하는 아웃풋이 실제 YI와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를 계산하고 이거를 줄이고 싶어요. 이 거리를. 얘를 엄청 낮추면 트레이닝 에러가 빵으로 떨어져서 좋아요. 근데 제가 바이어스 밸런스 트레이드오프 오버피팅 얘기를 한 이유가 얘를 빵으로 떨어져서 트레인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거든요. 패스 에러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오버피팅 때문에. 그래서 역설적으로 사람들이 무엇을 넣냐, 얘 그 최소값으로 안 떨어지게 만드는 장치들을 막 집어넣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그 최저값, 그러니까 아예 0으로 떨어졌을 때 오히려 오버피팅 때문에 성능이 안 나오기 때문에 얘를 0으로 안 떨어지게, 이 부분이 0으로 안 떨어지게 만드는 장치들을 넣습니다. 물론 이상한 장치를 넣으면 성능이 완전 떨어지기 때문에 적절한 장치를 넣기 시작했고요. 그 장치 중에 하나가 여기에 추가적인 함수를 넣는 게 한 가지 방법입니다. 이걸 additional cost function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regularization function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 가장 많이 쓰이는 함수 중에 하나는 파라미터의 제곱을 그냥 더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파라미터의 제곱을 더해주면 딥러닝에서 흔히 얘기하는 weight decay라는 오퍼레이션이 이 웨이트의 스퀘어를 더해주는 거랑 정확하게 동일한 동작을 하게 만들어요. 네. 그게 하나의 레귤라이저였고요. 딥러닝 쪽에서 드롭아웃이라고 불리는 게 있는데, 개인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트레이닝을 할 때마다 막 웨이트들을 막 집어요, 랜덤하게. 걔는 또 왜 지우냐면, 그렇게 지워버리면 이 L의 이 W 값이 계속해서 변형이 되다 보니까, 또 얘가, 그 옵티멀로 수렴하는 게 방해가 되겠죠.
근데 또 요즘에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SGD 자체도 레귤라이저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스토카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랜덤 노이즈가 있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이 값이 정확하게 0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죠. 이 모든 것들을 다 레귤라이저라고 부릅니다. 네. 아, 예, 좋은 방향 감사드립니다. 저 개인적인 질문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론적으로 가능한가 궁금해서 질문드리는데요. 최근에 라지 스케일로 이제 학습을 하는 문제들이 많이 대두가 되는데, 네. 지금 제가 강의 드리는 거는 아무래도 기존의 방법들이 많은데, 그 라지 스케일에 좀 더 최적화된 방법들이 좀 연구가 있는지, 이런 옵티마이저 문제에서요. 아, 네. 네, 이런 게 하나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그 통계적으로는 해시한다는 게 상당히 슬로가 있는 정보가 많은데 그걸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실제 좀 제가 보기엔 이제 아직 100%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뭐 방법이 있다고 좀 생각을 하시는지 좋은 질문이고요. 그 라지 랭귀지 모델 그 뭐 요즘에 굉장히 또 화제가 됐던 챗 GPT라든지 뭐 GPT-3 뭐 이런 애들 얘네들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이제 트렌드가 완전히 이제 초거대 모델을 만들자로 회사들이 바뀌었고요. 그래서 걔들 트레이닝은 엄청나게 많은 엔지니어링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완벽해 보여도 막 GPU에서 뽑기나는 경우들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그걸 어떻게 엔지니어링 하는지를 정확하게 공개를 안 하죠. 당연히 그게 영업 기밀이라서. 근데 알려진 바로 따르면은 일단 그런 거대 어떤 모델을 일단 아람으로 시작을 하고 있긴 한다고 하고요. 아람 말고 다른 거를 썼을 때 어떻게 되냐 이런 것도 굉장히 재밌는 질문이고 어떤 게 더 좋을까를 고민하는 게 굉장히 좋은 연구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초거대 모델을 실험실 레벨에서 연구하는 게 거의 뭐 불가능합니다. 너무 파트너 많다 보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왜 아담이 제일 잘 될까는 한번 고민을 해볼 만한 주제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해시안을 쓰면은 이게 해시안이 굉장히 좋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고민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 컴퓨테이션 코스트 때문에 그걸 못 쓰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그 백프로파게이션으로 이 퍼스트 오더 정보는 잘 잡을 수 있지만 이 해시안까지 계산을 하기에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거를 못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해시안을 건드리는 거는 사실 그렇게 크게 고민할 것 같지는 않아요. 펄스 오더를 그냥 어떻게든 잘 써보자 계속 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